반지가 9개야. 미쳤어. 7,900원. 어, 내가 바라던 거 있다.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지난번에 자라 매장에 갔었잖아요. 오늘은 H&M 매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주얼리가 있을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야, 여기는 주얼리가 한꺼번에 모여있으니까 엄청 좋은데? 여기는 목걸이 섹션이고, 내가 보니까 귀걸이, 반지, 갈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너무 귀여워. 파인애플. 오, 도금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모티브를 냈고, 체인도 사이사이에 또 포인트를 넣어서 지루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예쁘다. 그런데 미쳤어. 7,900원. 도금값은 나오겠어 이거? 와, 이것도 귀엽다. 이거는 단클립 보면 얘 나오는데, 풍뎅이. 이 에나멜 기법으로 만드는 비용만도 금에서는 굉장히 가는데, 요런 것도 얼마? 어머, 7,900원. 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는 커브 링크, 하나는 꽈배기. 요런 모티브 두 개 다 가장 심플하게 유용한 거. 요것도 예쁘고. 그리고 어, 내가 바라던 거 있다. 아,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 오면 아까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세봤는데 25개. 19,900원. 이거 미쳤다. 이거는 귀걸이가 다 있어. 하고 싶은 거. 조금은 옐로우 골드는 좀 빨리 벗겨져요. 그래서 화이트 골드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이런 거는 귀찌인가 본데. 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13개? 얘는 반지가. 반지가 9개야. 9개인데 12,900원이. 그럼 반지 하나에 거의 1,300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정말 대단하다. 이거 진짜 너무 싸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쇼핑을 하고. 아, 여기도 있다. 이건 뭐야? 아, 똑같은 건데 다 화이트로 있는 거야. 얘는 옐로우고 얘는 화이트로 있네. 아,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쨍한 색이 예쁘던데. 안 예쁜가요? 아, 나만 예쁜가? 피디님은 어떠세요? 저기도 있어. 한번 볼까? 나 왜 이런 게 좋지? 어,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귀엽지 않나요? 내가 하트를 좋아하나 봐. 나도 몰랐는데. 빨간색 특히. 빨간색 하트를 좋아하나 봐. 손이 가네. 그래. 이런 게 가장 기본이지, 기본. 이런 거는 한 개만 있으면 한 10년을 쓰는 거 아니야? 변색이 되나? 그러면 도금을 하면 되는데. 도금비가 더 나을 것 같아. 이것도야? 아니지? 나 깜짝 놀랐어, 이거 귀걸이인 줄. 제가 직접 가서 구매해서 왔는데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구경해 보실래요? 열어보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가격대는 뭐 괜찮더라고요. 다 해서 20만원이 채 안 됐으니까. 지금 반지, 귀걸이, 목걸이, 발찌. 정말 너무 많지 않나요? 올여름이 아니라 내년 여름까지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목걸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목걸이는 사실 요즘 되게 유행하는 게 이런 뱀줄. 볼륨도 있으면서 두께도 두툼하고, 골드 컬러가 21년 키 컬러죠. 주얼리의 트렌드 컬러입니다. 이런 황금색의 골드 컬러에 이런 뱀줄이 진짜 유행하는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뱀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연령에 상관없이 요즘 젊은 층도 이런 스네이크 체인 많이 하시는데, 요 디자인이 H&M의 주얼리에 있더라고요. 요 목걸이는 기본형에 요즘 트렌드는 뱀줄과 링크 체인을 레이어드하는 형태. 하나쯤은 꼭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금으로 한다면 너무 비싸니까 두 개의 스네이크 체인과 링크 체인을 하시면 밋밋한 옷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자리에는 고급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얼리가 될 수 있겠죠. 가격대도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9,900원.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두 가지 타입을 레이어드하는 형태는 목걸이 형태에서 가장 기본형으로 추천드리는 형태입니다. 이 제품은 아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행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착용하지 않고 하나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링크 타입이 하나 있고, 트위스트 꼬임이 되어 있는 이런 모티브가 하나 있어서 데일리로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한 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유행은 유행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묶여져 있어요. 한 개의 잠금고리에 세 개의 목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H&M 가봤을 때 이 목걸이 보고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가격이 14,900원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디자인에 괜찮았고 모티브 자체가 다 다르죠. 가장 메인이 되는 이 링크 타입이 각진 타입의 링크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정말 기본형 커브 체인, 아래쪽에는 코인의 얇은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목걸이 하나만의 유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올여름의 트렌드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걸이를 보셨다면 이제는 귀걸이. 이거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귀걸이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25조. 약 여기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것이 50개. 디자인 보시면은 한 개 한 개 다 기본형으로 버튼 타입으로 귓볼에 딱 달라붙는, 여기 보면 간단한 형태가 20가지, 아래쪽에 보시면 살짝 볼드한 게 20가지, 맨 아래쪽에는 원형 타입으로 10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5쌍 50개가 가격대가 19,900원. 이게 말이 되나요? 아주 괜찮아요. 이거는 이어커프예요. 이어커프는 귀 바깥쪽에 뚫지 않고 그냥 연결해서 착용하는 것을 이어커프라고 하는데 5종입니다. 세 줄의 세련된 느낌으로 안쪽에는 투각이 되어서 하나의 링 형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스톤이 제작이 되어서 심플한 느낌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진주로 되어 있어서 5일을 번갈아서 착용한다면 5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주얼리로 이어커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팔찌 5종.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팔찌 5종을 다른 디자인으로 5가지를 다 주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체인의 사이사이에 볼을 넣어서 중간중간에 디자인을 넣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고 아래쪽에는 올해 가장 유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체인 중에 가장 기본형 커브 체인의 형태라서 이런 팔찌들은 금으로도 많이 하고 싶으실 텐데 금으로 하게 되면 매우 비싸죠. 이 커브 체인의 형태가 있고 아래쪽에는 끈과 체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블랙과 골드 색상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체인 팔찌고 맨 아래쪽에는 이런 체인의 기본형에 작은 코인을 5개 정도 달아서 귀여우면서도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 팔찌인 것 같습니다. 5개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2개, 어느 날은 3개, 어느 날은 5개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할 수 있는 팔찌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건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알겠죠? 발이 있으니까. 발찌들 여름철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발찌들은 쉽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발은 살짝 접히게 되면 테인이 쉽게 끊어져서 잃어버릴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금보다는 실버나 이런 커스텀 주얼리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맨 위쪽에 보시면은 여름철이 아주 좋은 색감이죠. 무지개 컬러가 도우면서 약간 무광 느낌의 여러 가지 색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쾌한 색감이 있는 주얼리들은 조금 더 젊어 보이기도 하면서 귀여워 보이기도 하면서 이런 형태 발찌 귀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색감 자체가 옐로우 색상에다가 골드 색상, 올키 컬러가 연노랑 색깔인데 노랑 색깔과 골드 색깔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비드 제품으로 이 발찌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골드 체인과 사이사이 모티브에 길게 골드 색깔로 되어 있는 펜의 형태 발찌. 그냥 올여름 한번 하고 지나가신다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M 슈퍼브랜드의 주얼리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한번 가보고 가격대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은 몇 번만 착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 싸다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건 아니고요. 직접 매장에 가보셔가지고 착용해보고 나한테 맞는지도 보시고 싸다고 무턱대고 살 거는 아니잖아요. 직접 가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